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확산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중국교회 또 중국에서 이렇게 대면예배를 멈추고 영상예배로 들어가는 공부를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영상예배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예배드리지만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이 성령께서 동일한 그대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아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회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호 뒷면에 있는 참의 기도로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숨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가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악한 일의 시기에 빠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칩니다. 공의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진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게 지었던지 모르게 지었던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변의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하여 주시다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영광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고 방역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실수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녁에서 만난 모든 그 죄를 주 앞에 뉘어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인의 피 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영원히 제사받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의 선포를 하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과 뒤에 교동문 16번을 우리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16번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 성시교도 16번의 말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을 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라.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찬송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은총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매 하늘의 문을 통해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이끌어 드립니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라는 명령의 말씀의 목적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그 위에 앉으신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진 곳에 녹보석 같은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좌는 흔히 통치의 보좌라고 말을 합니다. 통치의 보좌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에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통치의 보좌를 보게 되는 모습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사도 요한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세속의 권세의 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계심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보라 한 것입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뵌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사도로서 일평생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의 그리스도교를 향한 핍박은 너무도 요한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순교자들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은 순교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행하였던 동료 사도들의 죽음과 그의 제자들의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나바 호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는 땅의 왕인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통치의 보좌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눈을 갖기를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아나바 호테라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영적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는 군왕들의 권세가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통치하시던 참된 통치의 보호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죄를 믿음의 눈을 뜬 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얄팍하고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의 통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은 그들의 이 땅에서 살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잠시 하나님의 권세를 감당할 종으로서 사명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이 종에게는 영원한 통치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이며 눈에 보이는 일만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며 이 땅에 권세자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길 주 믿습니다. 이 지혜가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복일 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오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무엇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더 안전하며 더 권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권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미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과 감동 속에 거하게 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신비한 일들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는 자유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성령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런 옮기시는 성령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베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서 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왔거든아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구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의 문이 환상 중에 엘람 지방 수산성으로 그리고 을레 강변으로 옮겨져 갔음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같은 영의 나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타락을 꼬집는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영이 이동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역사이며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도 옮겨줄 수 있고 성서에서 기록된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옮겨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예배로의 부르심과 기도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오라 라는 부르심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이 더 자유로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악과 같은 구조들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하늘나라의 통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 보좌의 영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권세와 부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데 사도 요한은 표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먹 같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못먹 같다. 이 땅에서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아스나는 보석들로 이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기에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 영광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영광으로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저 천국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았기에 세상의 것을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은 항상 고귀하고 또 고급스럽고 영광과 찬란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사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보좌의 영광하라고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값비싼 역사이며 가장 고귀한 역사이며 가장 영화로운 역사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통치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착취를 행하며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영화를 누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영화는 여러분 하찮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도 위대하고 고귀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눈에는 이것은 너무도 이상하고 가장 처참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 나라를 흥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그 통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인생에 하나님의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같은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용암만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땅의 것에 집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 집착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성령 안에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영혼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역사를 여러분의 영혼의 눈과 믿음의 눈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과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복으로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의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 통치의 보좌를 보게 하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영화로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 가득하며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로 변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상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역사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으로 영혼의 힘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예산군청에서도 이 대면 예배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명령이란 아주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강력한 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또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나아지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부시찰 우리 모임이 월요일날 있는데 모임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집안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여러분 주고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동일하게 헌금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고를 참조하시고 이제 앞에 이제 실명을 하시는데 11조는 이제 아랍의 숫자 1을 쓰고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면 11조
감상금은 이를 쓰고 이를 쓰면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신 거로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기회가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이벤 네세리가 이미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막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명령의 음성 앞에서 그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며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보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지출에서 자유로우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앙모하며 나가기를 또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 손익기 이와이드라 민족과 열방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